흉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수술 후 흉터가 남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흉터를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를 출산한 30대 여성입니다. 수술 후 흉터가 가렵고 외관상 좋지 않아 늘 고민이었습니다. 가렵다가 또 그게 지나니까 아무래도 긁다 보니까 그 부위가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최근 여성들의 갑상선암 증가와 제왕절개 수술로 흉터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술 흉터로 인한 스트레스는 대인 기피증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1주나 2주 정도 후부터 어느 정도 그 초기에 아물고 나서 바로 직후에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이제 예방 측면에서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요. 수술 흉터는 수술한 직후 지혈작용과 표피에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1~2주가 지난 후에는 섬유세포가 증식해 상처 부위가 튀어오르고 염증 반응으로 따갑기도 한데요. 흉터는 우선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연고나 실리콘 젤 같은 약물로 치료합니다. 또 레이저로 흉터 부위의 섬유세포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막고 색소침착과 염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의 치료로 즉각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3번 이상의 레이저와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술 후 흉터 치료를 받은 환자 200명 가운데 83%가 부풀어 오른 상처 부위가 가라앉는 효과를 나타내 만족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갑상선암 수술 후 목에 남은 흉터가 늘 신경 쓰였던 60대 여성입니다.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이제는 지금은 완전히 좀 좋아진 기분이에요. 세 번째 했는데 그래가지고 남한테 남 앞에 나서기도 좀 자신감이 있고. 흉터 치료는 흉터를 작게 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지만 이전의 피부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손을 닿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바르는 연고를 좀 덜 가렵게 하는 연고를 바르거나 먹는 약을 좀 쓰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흉터 치료를 받을 때는 전문 의사와 상의해 자신의 피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치료 후에는 과도한 햇빛 노출을 피해야 색소 침착을 막을 수 있습니다.